인터넷은행 토스뱅크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40%가 넘는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연소득이 7,600만 원인 A씨는 B시중은행 전세대출 4억 원과 C은행 신용대출 8천만 원을 보유해 DSR이 40%에 육박한 상황이었지만 토스뱅크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A씨는 대출 잔금이 많다는 이유로 4개 시중은행과 2개 인터넷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이에 대해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당행 DSR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